자,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하면서도 지금 40개를 한꺼번에 암기하고 있잖아요. 두뇌학습법으로 암기하고 있는데,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한번, 그 다음에 첫 글자 보여주면서 한번,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한번, 세 번을 반복합니다. 그러니까 두뇌학습법과 반복학습법을 같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고요. 사실 요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나중에 그 반복법,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법을 통해서 반복을 더 훨씬, 한 세네 번. 왜냐면 7번은 반복해야지 60%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, 또 우리가 단기간에 막 수천 단어를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100% 외워진다?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어떤 학생들은 그게 가능하기도 한데, 대부분은 몇번더 봐야 돼요.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, 확실하게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, 이 강의를 한번더 본다든지, 아니면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반복법을 이용해서 쭉 한번 본다든지, 그렇게 해주세요. 아니면, 뭐 간단한 거 알려주면은, 이 전체 테스트하는 요 화면 있잖아요. 요 화면들만 캡처 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드세요. 그래서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샤샤샤샤 돌려보는.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, 이거를 화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쫙 돌려보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.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. 자, 오늘 두뇌학습법, 반복학습법 동시에 이용한다. 만약에 선생님이 한 번만 쫙 하고 끝내면은 한 5분만에도 끝낼 수 있어. 근데 무려 3번이나 강의에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것도 충분히 반복을 시켜주면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단어는 누구에게 무조건 맡겨라. 총알 영단어의 선생님에게 맡기고, 여러분은 영어를 즐기고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